소식 알아보는 연예 투데이입니다. 영화 신세계가 올해 19금 영화 중 처음으로 관객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19금 범죄 영화가 400만을 돌파한 데는 여성 관객들의 힘이 컸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으따, 또 까칠하게 나오니 그만 헛게 이 X마. 아! 브라드는 조폭 조직에 잠입한 까칠한 형사 이정재, 정 많고 의리 넘치는 조폭 황정민, 명 콤비 조합이 400만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19금 조폭 영화라는 악조건에도 남성 관객들을 매료시킨 데 이어 여성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흥행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실제 영화를 보러 온 여성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정재의 수트 자태와 연기력에 반했다. 또 황정민의 브라더가 자꾸 생각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속편을 제작해달라는 관객들의 요청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봤어도 딸 하나에 사후 둘이 한꺼번에 들어앉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디. 주원이냐 찬성이냐, 배우 최강희가 이상형을 공개했는데요. 드라마 7급 공무원에서 훈남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최강희의 선택은 과연 누굴까요? 아유 예쁘다, 주원이 귀엽다 한 다음에 자기 딸한테는 남자는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다고 찬성이 도화를 가리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애 상대로는 귀여운 스타일의 주원, 결혼 상대로는 듬직하고 자기 여자를 챙길 줄 아는 찬성 같은 남자가 좋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7급 공무원에서는 최강희와 주원의 은밀한 동거 생활이 시작된다고 하죠. 바로 오늘 저녁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제 가수 세븐이 의정부의 한 부대를 통해 입대했는데요. 30살,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다며 입대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연예계의 곰신 스타가 또 한 명 탄생을 했는데요. 바로 공식 연인 박한별이죠. 연인 박한별에 대한 질문에 세븐은 해외 촬영에 있어서 만나지 못했지만 알아서 잘 기다려줄 거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네요. 이어서 올해 초 비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한 탑스타 김태희도 군인 남자친구를 둔 곰신 스타가 됐고요. 또 유인나 역시 지연우와 입대 직전 공개 커플을 선언하며 곰신 대열에 합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기, 배수지 주연의 무협활극 국가에서 티저 영상이 전격 공개됐는데요. 남다른 비주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드라마 국가에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신비로운 배경음악과 함께 지리산 수호신 최진혁과 양반집 교수 이연희의 짧은 사랑이 이어지고요. 청년으로 성장한 반인반수 최강치, 무예교관 담요울이 차례차례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강치 역의 이승기와 담요울 역의 배수지가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으로 강렬한 액션을 예고했습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하는 이승기와 배수지, 첫 등장부터 최강 비주얼 커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네요. 53살 때 20살에 그래 만났죠. 유퉁이 7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이번 결혼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잘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앞서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아내는 33살 연하의 몽골 여성으로 이미 3살 난 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56살인 유퉁, 장모가 12살 연하라고 밝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유퉁은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아내와 딸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예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보셨죠? 막걸리 공장. 네. 네, 막걸리 공장. 그리고 제가 장사 한번 해봤어요. 병아리 장사. 개그우먼 김신영, 가수 알렉스가 장사로 떼돈을 번 적이 있는 장사의 전설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신영은 막노동부터 막걸리 공장, 갈비집 서빙,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생수 판매로 대박을 터뜨린 후 야광봉과 빨간 티셔츠로 품목을 확장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스 역시 월드컵 당시 각종 응원 도구와 붉은 악마 티셔츠를 팔아 대박이 났는데 이때 한철 장사로 한 평짜리 단칸방을 벗어나서 데뷔 전까지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김신영도 놀랍지만 알렉스가 응원 도구를 팔았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면 사고 싶어질 것 같다라는 반응이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연애투데이였습니다.